소재 부품 산업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는 한편, 선진국과의 상담을 통해 미래 기술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부품 소재 특별조치법 제정 10주년을 맞아 소재 부품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소재 부품 미래 비전 2020 현장에 허영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눈에도 날카로워 보이는 이 기기는 터치패널 스크린에 끊임없이 레이저를 쏩니다. 반복되는 흠집 내기와 터치에도 스크린의 표면은 여전히 반들거립니다. 터치패널 스크린을 얼마나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가를 테스트하는 신뢰성 평가 장비입니다. 신뢰성이란 것은요, 주어진 사용 환경 조건에서 고장 없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성질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품의 신뢰성 평가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고장 없는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평가를 해주는 것이 저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만든 롤링볼 뮤지엄은 부품 소재 신뢰성관의 상징입니다. 곳곳에 움직이는 설명 로봇과 안내 패널은 신뢰성 기술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 같은 강도의 진동 속에서도 서로 다른 충격 흡수력을 보이는 탄성 받침입니다. 면 재진 시스템을 교량 및 건축물에 적용하여 구동 원리를 볼 수 있게 한 모형입니다. 오른쪽 전시물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제작한 것으로 왼쪽의 일반적인 교량에 비해 뛰어난 충격 흡수력을 보입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외부 충격을 완화하여 구조물의 안전성을 높여 2차, 3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난 11월 1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 코엑스에서는 다양한 소재 부품을 이용한 제품과 소재 부품의 신뢰성을 테스트하는 기기들의 향연이 펼쳐졌습니다. We have been contacted by Kotra in Switzerland. And the goal is, I have a new project. The goal is to find a qualified supplier for our needs. So we have meeting, we talk about this project and we're looking for two or three different suppliers. 이번 전시회에는 10개국 글로벌 기업 71개사와 국내 소재 부품 대중소기업 350여 개사가 참여하여 세계 소재 부품 산업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습니다. 이번 소재 부품 미래 비전 2020은 향후 우리 소재 부품 산업 정책과 투자에 나침반 역할을 할 것이고, 특히 지난 10월 28일 날 개정된 부품 소재 특별조치법과 함께 향후 10년간 우리 소재 부품 산업 정책의 추진 동력을 이렇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소재 부품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한편 관련 기관들의 교류의 장이 되는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산업뉴스 허영민입니다.